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지난 시간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계속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제 1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교재는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 제 19강입니다. 교재는 264쪽인데요. 자, 먼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먼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1세대 2주택 다 주택자입니다.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시가격에서 기본적으로 3억을 공제하고 또 6억을 공제하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나왔죠? 공시가격은 6억 원 초과.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9억 원 초과가 되겠고 1세대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주택자, 아니 다주택자, 전국의 다주택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공시가격을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겠죠. 6억 원 초과. 여기에다가 뭘 곱하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0% 곱합니다. 90%. 올해가 2020년도는 90%가 되겠고요. 해마다 올라갑니다. 2021년도에는 95%. 2022년도에는 10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 종부세가 12월 달에 납부기간이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아마 11월 말 정도 고지서가 나오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 곱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하느냐? 세율 곱하기죠. 세율. 세율. 이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요,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 이따가 공부합니다. 6단계를 적용합니다.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출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재산세, 이 주택분 재산세 낸 걸 공제합니다. 기납부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기납부 재산세.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를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자, 이해하세요? 암기할 거 없습니다. 다시요. 다주택자는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전국의 주택가격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거기다가 이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세율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6단계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산출세액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주택분 재산세, 지방세잖아요. 재산세는 기납부 재산세를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집이 한 채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서울에 주로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가 나옵니다. 자, 공시가격에서 기본적으로 3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6억 원 공제합니다. 다주택자는 그냥 6억 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3억 원을 공제하고 6억을 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공제하는 거예요? 9억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지요. 공시가격이 9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9억은 초과하면 세금 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 90%를 곱하면 과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다주택자와 이 달라요. 1세대 3주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있죠. 서울은 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수도권 일부. 그리고 수도권 일부가 조정대상 지역인데 이런 조정대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과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 조정대상에 있는 사람의 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이 달라요. 6단계는 적용하는데 세율이 다르다. 그러면 산출세계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기납부 재산세를 빼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여러분 264쪽에 자세히 나왔죠? 박스 보세요. 다주택자는 공정시장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한다.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일 때는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6억 원을 공제한다.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한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재산세를 빼게 되면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기면 266쪽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전국의 주택을 합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입니다. 합산 대상.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는 거야. 네.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합치는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주로 임대 주택입니다. 뭐 이 정도 가세요. 사실은 임대 주택은 여러 가지 주택이 있어요. 건설 임대주택이냐, 공공 임대주택이냐,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냐 이렇게 있는데 임대주택은 다 합산해서 배제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대주택에는 이 정도 그냥 민간 임대주택과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러한 주택들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민간 임대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만 해당합니다. 민간 임대주택 국민주택이야. 여러분 주택법에서 국민주택 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85제곱미터 이하 뭐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고요. 넘겨보세요. 또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도 제외됩니다. 넘겨보시면 나왔죠. 거기 6번에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7번에 보니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도 나와 있습니다. 또 뭐 8번에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규제지역이죠. 네,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또 270쪽에 보시면 암기할 거 없습니다. 다 읽을 거 없어요. 합산 배제 기타 주택 그러니까 주택의 합산을 배제하는 기타 주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보니까 거기 합산 배제
사원형 주택 나왔습니다. 사원형 주택. 자, 이거는 기업들이 말이죠.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집 없는 사원들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회사에서 무상으로, 거기 박스 보세요.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1번, 종업원에게 줄쳐요.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사용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서민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중산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271쪽에 보니까 7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뭐 문화재보호법에는 지정문화재도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국가가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시도지사가 시도지사한테 등록하는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만약에 제주도에 말이죠, 그런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입니다. 이런 것들은 합산해서 배제하겠다 이런 겁니다. 넘기시면 11번 보세요. 줄쳐보세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예. 어르신들의 그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를 위해서 소유하는 주택도 합산해서 제외되고, 12번 보세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라고 있죠. 또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전통적으로 향교재단법에 의해서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향교재단은 다 재단법인 아니겠습니까? 사단법인은 뭐 사람으로 구성된 거지만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원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이러한 재단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주택도 합산해서 배제한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임대주택 제외된다. 또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 제외된다. 그러나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72쪽에 보면은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이 나오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입니다.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면 과표가 나온다. 여기다 뭘 곱해요? 세율입니다. 거기 보세요. 세율이 나왔죠? 1번 납세 의무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2주택. 2주택. 여기서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은 제외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 또 세종이라든가 일부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주택자인데 조정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전국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전국의 순수한 주택, 2주택일 때는 6단계를 적용하는데 과표가 달라요. 3억 원 이하일 때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5. 6억 원 초과 6억 아니 6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일 때는 금액이 나왔죠. 거기 1000분의 7, 또 12억 이하는 1000분의 다시요 3억 원 이하는 1000분의 5 아닙니까? 그리고 3억 원 초과 5타입니다. 거기 다시 3억 원 이하는 1000분의 5. 뭐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3억 원 초과지요. 고치세요. 6억 원 초과 아니라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7. 6억 원 초과 12억 이하는 1000분의 10. 그리고 12억 초과 50억 이하는 1000분의 14. 50억 초과 94억 이하는 1000분의 20. 94억 초과는 1000분의 27인데요. 2주택일 때 이 세율은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7입니다. 1000분의 5부터 여기 지금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는 이 세율이 6단계인데요.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7. 0.5%부터 2.7%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2주택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이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은 어디에 들어갈까? 당연히 이거 되겠죠. 네. 그러나 거기 오른쪽 보니까 3주택입니다. 3주택. 3주택.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입니다. 조정대상에서 2주택. 역시 이때도 세율은 6단계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네. 세율이 달라요.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32까지가 됩니다. 즉 0.6%부터 3.2%까지. 네. 이거는 2.7%가 되겠죠? 달라요 세율이. 그러나 이제 과표 구간은 똑같죠. 6단계인데 과표는 같은데 세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세율이 다릅니다. 3주택 이상인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택을 2주택을 가진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32까지인데 세율 같은 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 별표시하세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네. 하나의 주택을 만약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택에다가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상속을 통해서 공동 소유한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형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또 배우자까지 상속을 받았을 때 누구 걸로 볼 것이냐. 거기 나왔죠. 상속을 통한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다음 각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수에서는 제외된다. 자, 그러면 박스 보니까 상속에서 자기 지분이 20% 이하입니다. 자기 지분이 20% 이하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20% 이하 지분이.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이건 지분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이럴 때는 상속 지분일 때는 제외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데 상속주택일 때는 지분이 20%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있죠 여러분.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살긴 살지만 집주인이 1인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그래 소유자가 1인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사실은 서울에서 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싸죠. 강남 지역에 있는 다가구는 비싸니까 9억 원 초과분은 세금 내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다가구 주택에도 임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임대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을 배제하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주택분 재산세를 공제한다. 그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산출세액 나오잖아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뭘 공제한다? 이미 지방세를 냈던 재산세, 기재산세를 공제한다. 주택분 재산세를 공제한다. 이렇게 하시겠죠? 거기 박스 보니까 주택분 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곱해서 마이너스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번 별표하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득세법에서 9억 원을 고가주택이죠.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인데, 그러면 고가주택 9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은 세액을 공제한다. 어떤 세액을 공제하느냐 넘겨보시면, 자,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박스 보니까 셋째 줄 보세요. 공제를 해주는데 70%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거기 나왔죠. 공제율은 100줄 쳐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70%까지 적용한다는 겁니다. 박스 보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산출세액에다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액을 공제한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뭘 공제하느냐? 고령자 세액 공제입니다. 즉 연령별 공제율인데, 연령별 공제인데, 나이가 이제 만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은 연로자를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령자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즉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인데 그 사람이 연로자라면 공제해 주겠다. 어떻게? 박스 보세요.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일 때는 10% 공제합니다. 자,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응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20%를 공제합니다. 만 70세 이상은 30%를 공제합니다. 단독명일 때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한다. 기억하셔야 돼. 연령별 공제. 10%가 있고 20%가 있고 30%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10%를 공제하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20%, 그리고 70세 이상은 30% 공제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장기 보유 나오죠? 장기 보유 세액 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단, 7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때는 산출세액의 20% 공제합니다. 20%.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공제합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은 50% 공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는데 합쳐서 70%를 초과할 수 없다. 70%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는 것.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면. 자, 1세대 1주택자가 연령별 공제인데 만약에 60세 이상일 때, 60세에서 65세 미만일 때는 몇 프로입니까? 10%. 1세대 1주택자가 63세이면서 그러면 10%죠. 그러면서 12년을 보유했다.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럼 몇 프로입니까? 40%. 12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40%니까 여기다가 10%도 하니까 몇 프로? 50%. 그러면 질문 이렇게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63세이면서 보유기간이 12년을 보유했다면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응용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서 중복공제니까 합산하는 겁니다. 합산. 어? 아시겠죠?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공제율 알아두시고
합산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박스 위에 274쪽에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보유기간. 보유기간. 장기 보유 5년 이상에서 이런 거는 취득일로부터 등기부를 하지 않은 취득일로부터 당해 년도. 만약에 2020년도면 2020년도 6월 1일까지입니다. 과세 기준일까지. 거기 나왔죠. 원칙. 니은의 장기 보유에 따른 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당해 년도 과세 기준일까지다. 언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6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세부담의 상한이 나오죠. 자, 세부담의 상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종부세를 얼마 냈는데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거기 박스 보세요.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은 100분의 20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2주택 이상 소유할 때는, 여러분 2주택일 때 저 세율이 다르잖아요. 3주택일 때 세율 다르죠.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세율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부담의 상한도 2주택 이상일 때는 100분의 150. 1세대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다. 100분의 200. 3주택자는 100분의 300입니다. 그럼 만약에 작년에 3주택자가 세금이 1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올해 100분의 300이니까 곱해보세요. 1000만원 곱하기 100분의 300이면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3000만원까지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금이 3200만원 나왔다. 그러면 3000만원까지만 받겠다. 이게 바로 세부담의 상한인데 암기하셔야 돼요. 2주택 이상일 때는 100분의 150. 2주택 이상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은 100분의 100, 100분의 200. 3주택일 때는 100분의 300. 기억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바로 이제 토지분 재산세로 넘어갈까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죠. 뭐 마무리하고 오늘은 276쪽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에 대한 여러분 교재 276쪽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 흐름도가 나왔죠. 자,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이죠. 만약에 다주택자는 전국의 주택을 합쳐서 6억 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일 때는 3억 원 기초공제 빼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억 원을 빼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90%를 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세율은 이거예요.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7까지 0.5%부터 2.7%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죠? 여기서 뭘 뺍니까?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뭘 공제합니까? 연령별 공제를 한다. 만 60세에서 65세 미만일 때는 10%, 65세 이상 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40%, 15년 이상일 때는 50%를 공제하는데 한도액은 얼마가 된다?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 되겠죠. 100분의 150. 응? 100분의 150이고 그리고 거기 나왔죠. 해당 주택의 재산세를 공제해 주잖아요.
그런데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넘어가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시, 그러니까 작년도에 1000만 원 나왔다. 올해 1600만 원 나왔다. 그렇다면 1500만 원까지만 받겠다는 겁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산하는 건 안 나오겠지만 특별히 1세대 1주택일 때 중복공제, 연로자 공제와 장기 보유는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70% 한도 내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령별 공제는 10%, 20%, 30%.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는 20%, 40%, 50%다.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뭐 간단하게 해서 다음 시간에 종부세를 학습하고요. 문제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끝내고 이제 양도소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